kiss for you. ...입니다. 좋구요. 자, 그 다음에 장수 소개. 같이, 응? 같이 죽자고? 노피료. 초난강. 뿡뿡뿡. 얘가 늙은 루피라고? 이보세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때 캐평할 당시에 좀 독특한 게 중국에서 보통은 패시브를 먼저 맞추러 조선이나 대만을 간다거나 아니면 개조용차 맞추러 일본을 가는 편인데 이때 당시 캐평할 때 계획차가 안 나왔었을 수도 왔었을 수도 있습니다. 개조용차가 나온 일자가 12월 15일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나왔었고 아마 그래서 아마 계획차 맞추러 일본 안 가신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지국천황이랑 다문천황이랑 개조용차는 셋이 같이 나왔죠. 이보세요. 무조건 저기 밀짚모자 썼다고 뭐 다 루피야? 루피를 모욕하지 마. 나 원피스 겁나 좋아한단 말이야. 자, 방어구파괴 뭐지? 아, 이건 뭐 디버프 건다는 말이구나. 자, 아무튼간에 뭐 이렇게 있고 유방에다가 뭐 얘네는 당연히 뭐 기태셋 끼고 있을 것 같고요. 당연하고. 자, 깔끔하네요. 캐릭터 한번 읽어볼게요. 고민. 캐릭터 자체가 굉장히 무난한데? 일단 뭐 오행기랑 발석거 전부 다 기태스 끼고 있는 상태였었고 한번 더 들어볼까요? 좀만 더? 자, 레벨별 사냥터도 알고 싶고 지금 저가 뭐지? 아, 방금 전에 읽었던 거다. 죄송합니다. 나 F님께 어디 갔지? 아니 1년도 안 지났는데 진행 실력 많이 든 것 같아. 야, 왜 이렇게 버벅대냐. 답답해 미치겠네 진짜. 좀 제대로 해. 땡겨야 좀 잘 좀 해라. 그래, 그냥. 아, 고민이 달라졌어? 그럼 채팅으로 말씀하세요. 야, 저기, 대시 잠깐 내려와. 아, 답답해! 잠깐만. 몬스터가 좋은 거지. 아, 이 새끼. 이거 레벨? 방문해 추천 너무 고맙습니다. 뭐 말이 이렇게 길어. 고맙습니다. 천하에 땡겨가 이렇게 햇바닥이 길어. 그러면은 뭐 반대는 안 하겠는데, 악사가 레벨업하기에 좋은 국적은 아닙니다. 노가다 하기에 좋은 국적이지. 말을 해! 말을 해! 말을 하라고! 아, 나 이 자식 이거 진짜. 그래도 상관없어. 그래도 랩업 하실래요? 아니지. 춤추는 돌겠네. 다른 국적 분캐들이 너무 좋아요. 아, 내가 이랬어? 레벨업 할 때. 돌쇠 임마 무투 인명 무투 정갈 군모 친다문다까지 장 그는 잠깐만요. 지금 돌쇠 임마 무투 인면 무투 전갈 군모 친다문다까지는 잡는데 도발부를 못 쓰겠어서. 자, 여러분들, 저는 이걸로 돌쇠 임마를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캐평 마치겠습니다. 저를 뭐라는 거야 지금. 캐평을 왜 맞춰? 어? 이 자식 이거 뭐라는 거야 지금? 그 이 캐릭터가 지금 한 게 뭐야? 어? 뭐 한 건데? 얘 지금 여기 들어와서 뭐 한 거죠? 능가하시는 컨트롤을 가지시는 우리 앱트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난 진짜로 이걸로 못 잡을 것 같은데? 야, 이거 끝났는데 영상이? 영상이 이렇게 끝났어요. 뭐지? 캐평 들어서 한 게 없는데 내가? 아무튼 아, 미안합니다. 앱트님 용케 재방송 아직까지 신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저렇게 캐평을 했는데 굉장히 충신인 것 같아요. 미안합니다. 뭘까? 그때 내가 그때 당시 힘든 일이 있었나? 그랬던가?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아무튼 아까 캐릭터 200레벨이었죠? 그리고 전투력 47만이었습니다. 그거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전장자님이 1억 4천만입니다. 신용등 89. 아직도 신수를 안 맞춘 상태. 그리고 아이디는 똑같고 대만남자 캐릭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까 악사였죠. 본캐릭이 레벨 246. 레벨 본캐릭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드마쉬야. 고고싱. 고고싱. 전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많이 여기 바뀌었나 한번 볼게요. 자, 상단이 있으시기 때문에 배너만 켜드리고요. 잠시만요. 자, 본 캐릭터만 따로 떨어뜨려 놓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견적 한번 내보자. 아, 본 캐릭 현재 보면 신수부도 없고요. 뒤에 따라다니는 게 없죠. 신수부 있으면 당연히 뒤에 뭐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뭐 뒤에 뭐 꼬망 같은 건 아예 안 달고 있고 정령도 안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지 이거? 보통 이런 분들이 원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장수 창을 봤을 때 아 원크릴인지 다크릴인지 모르겠어 아직. 아무래도 라시아 없는 거 보니까 원크릴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전투력은 지금 100만 100만 정도 됐고 신등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본 캐릭 볼게요. 아 레벨업 중이신데 고태갑투에다가 담덕 기태스키 신발은 여기 축지법 아니 여기 그 무용품 꼈다가 지금 벗겨진 지 얼마 안 된 거지. 근데 본 캐릭이 수호부 미를 끼고 계시는 거 보니까는 다클라인가? 다클라일 가능성도 있겠는데 만약에 다클라 아니고 원클라시면 수호부 미보다는 수호부 5가 훨씬 좋습니다. 본 캐릭터 이속이 조금이라도 빨라진 편이 아무래도 사냥 속도 면에서 훨씬 좋죠. 그리고 상대템 낡은 대력궁에다 녹슨창 어디다? 빈궁의 호위궁수 지금 사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발석거 쭉쭉 장소 볼게요. 노피료 아직까지 아이디가 같네요. 이거는 큰 변화는 없으셨네 보니까 크게 뭐 돈을 버셨다든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 우리 초난강이 아까 봤던 그 쪼랩 초난강이가 지금 201레벨로 변했어요. 아 초심 한결 같네요 이분은. 그다음에 같이 죽자 오행기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고요. 근데 아까는 봤을 때 중국 장수들밖에 없었잖아요. 단적으로 비교를 해드리자면 여기 보면 오행기 발석거 류방 이렇게 세 명밖에 없거든. 근데 지금은 발석거 오행기 맹호 김유신 손병은 아까보다 한 개가 더 추가됐네요. 이렇게 해주셨고. 지금 세팅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나쁘지 않죠? 대남 숨을 꽂아가면서 맹호 197렙 아 이 친구는 200레벨 전직한 게 아닌가봐. 그냥 막 전직하셨는데 다행히 뭐 대장군 셋이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유신 기태세 깔끔하게 끼고 있고 방어 파괴 아까 봤던 친구죠 200레벨짜리 그 다음에 늙은 루피 제가 아까 그렇게나 쓸데없이 집중했던 그런 늙은 루피 여기 있습니다. 지금 딱히 막 그렇게 엄청 큰 차이는 안 나는데 게임할 시간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만약에 기간이 짧았다고 치면은 굉장히 좀 잘 키우신 편인데 작년 12월에 나온 거 치고는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지나셨는데 아마 게임하실 시간이 많이 없으신 직장인분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뭐 크게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앱트님과 전화연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트님 전화연결 준비되셨나요? 원피스를 결말 스포당했다고? 자 전화연결 준비되셨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앱트님 오케이 준비됐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잘 키우셨네요 그래도 군더더기 없이. 아 여보세요? 예. 아 앱트님 반갑습니다. 잠시만 앱트님 소개하시기 전에 마이크 체크 한 번만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앱트님 목소리 잘 들리는지 앱트님 인사말 자기 본인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호섭에서 플레이 중인 헵트 캐릭터 플레이 중인 앱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앱트님. 여러분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저는 조금 작은 것 같거든요. 약간만 더 이렇게 대고 말씀해 주시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네네네. 아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오케이. 앱트님 그러면 캡형 나왔을 때가 작년 12월이었어요 그죠? 예. 네 작년 12월에 나왔었는데 이때 당시 악사로 넘어가셨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기억나십니까 혹시?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나? 제 무자본 유저인데 네네 예전에 이제 무자본으로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아무래도 모리사냥이나 뭐 이제 도발부 사냥을 하려면 수호물이나 그런 몸빵이 있어야 되는데 네네 또 소음을 몸빵 사냥하려면 이제 패시브도 준비해야 되고 막 들어가는 돈이 많을 것 같아서 그렇죠. 악사 가면 이제 아난타 소환하고 사냥하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제 악사를 먼저 넘어갔었죠. 아 네 넘어갔습죠. 이 진군이랑 말투가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앱튼이 그러면 이때 악사로 네네. 넘어간 다음에 한참 캐릭터를 악사 상태에서 키웠나요? 일본 여자 상태로? 그 상태에서 한 15업 정도는 더 했을 거예요. 215까지는 했었을 거예요. 뭐 어떤 몬스터를 잡으면서 레벨업을 하셨죠? 그때는 이제 친다문다랑 그 버티기를 구해가지고 얼음의 골 병사 그 버티기를 해서 잡았었죠.
아, 근데 악사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게, 악사는 원래 노가다로 넘어가는 캐릭터다라는 인식이 가는데, 악사 캐릭터로 지금 레벨업을 하셨다고 하니까, 그건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네. 네네네. 아, 그때 당시에 무기 시세가 너무 비싸가지고, 네네. 이게 아. 뇌가 비싸가지고 이제 무기 살 돈이 없으니까 악사를 네네. 넘어갔죠. 아, 그러니까 이제 뭐, 본 캐릭 먼저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죠? 네네. 장수보단 본캐를 키우고 싶으셨던 것 같고, 그렇게 치면은 변화가 좀 있긴 있습니다. 좀, 그래도 적지 않은 변화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악사로 가가지고 어떻게든 본캐 온라인 이어가려고 하셨던 건데, 지금은 이제 현명창에다 고태갑투에다가 기태세까지 있으시니까. 지금 사냥터가 호위공수죠? 네. 앱트님, 바쁘셔서 그렇게 막 플레이하는 시간이 많이 기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아, 한 10달 정도는 게임 자체를 못 해가지고 아, 10달이요? 한달 네, 한달좀 넘게밖에 못 했었을 거예요. 아, 지금 11달 만에 나오셨는데 10달을 게임을 접었다고요? 한그 정도 됐을걸요? 네. 그렇습니까? 아, 그러면 이 캐릭터가 지금 1년 만에 나온 캐릭터가 아니고 사실상 플레이 타임만 따지면 한달 만에 나온 캐릭터네요. 거의 아마 실제 플레이 시간은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열심히 하셨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면. 지금 완전히 무자본인가요? 아, 아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복귀할 때저 캐시 사가지고 했었어요. 아, 좀 캐시템을 하셨다.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악사를 그럼 215레까지 키우셨고, 그 네네. 다음에 제가 맞춰보면, 조선 갔다가 대만 온거 맞습니까? 네. 예, 조선 가서 김유신 맞춘 다음에 대만 와서 맹호까지 맞추고 현재 상태인 거죠? 네네. 그러면 지금 땡민을 보통은 자기 캐릭터를 한번, 사실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지금까지 나오셨던 네, 출연자분들은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잘 키웠다. 뿌듯해서. 본인을 좀 네. 드러내시고자 출연을 해주셨는데, 그 앱트님 같은 경우는 다시 땡메인에 나오시겠다고 생각하신 이유가 있나요? 다시 캐평을 신청하기에는 좀또한번 나갔었는데, 그래서 네네. 다시 캐평을 받고 싶은데, 네네. 이제 또 그거 뭐 접수해달라는 글 같은 게 공지 같은 데 올라와 있길래, 네네. 네, 바로 신청했.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플레이한 시간이 적어서 뭐큰 발전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캐평을 한번더 받아보고 싶었는데 이제 네네. 네네. 그래가지고 캐평 못 땡미 나오시니까. 신청. 아, 그래도 괜찮습니다. 땡미인 뭐 취지에 그렇게 크게 뭐 어긋나는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이제 또 나라 같은 데를 돌아야 되는데, 네네네. 승용차도 맞춰야 되고, 뭐또 돌아야 되는데, 제가 조선에서도 김유신밖에 안 가지고, 그래서 네네. 이제 앞으로 진도나 사냥터 같은 것좀 이제 계속 웅크를 할 생각이라서,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진도를 해야 될지. 지금 손병은 한 개만 드셨나요? 네네. 그럼 손병은 일단 한 개고, 현재 원클 목표로 하시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하고 싶은 용병이 있나요? 사천화까지 포함됩니다. 아, 그 받았던 거. 백호랑 이제 기린 합친 거 나오면 그거 한번 아, 해보려고. 신상. 네. 아, 어떤 건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 그 능력치가 밝혀지지 않았죠? 네네. 아무튼 신상. 네네. 백화점 자주 가십니까? 가끔 갑니다. 아무튼, 아니,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네. 신상 광목천왕입니다. 광목천왕 맞추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앱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광목천왕 같은 경우는 그 누구도 뭐 어떤 장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용병인지. 그래서 그 친구가 뭐 모리사냥용이다, 아니면 보스몹 용도다, 아니면 버퍼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전까지, 그전 단계, 기린까지만 아, 그 그러면은 전 제가 테크트리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괜찮으신가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만렙이 거의 다 됐어요. 네. 근데 수호부 미를 끼고 계시는데 일단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게 수호부 미입니다. 이거를 수호부 5로 바꿔주시고요. 네. 가능하면 청룡부가 더 좋습니다. 아, 네.
어차피 본캐 온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바로 일본을 지금 바로 넘어가 주시는데 굳이 네. 만렙 찍을 때까지 안 기다리셔도 됩니다. 아,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꺼림직한 게 여기에서 만약에 일본으로 넘어가게 되면 몸빵 장수가 없거든요. 그럼 대남 수호물이 없으면 네. 몸빵 자체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에 현명창 플러스 신수부 청룡 정도면 굳이 몸빵 없어도 오행기 생사결 걸어가면서 조금 위태위태하게 사냥 자체는 가능하긴 할 겁니다. 아, 네. 네, 근데 그게 만약에 마음에 안 드시다면 둘 중에 하나는 맞춰주셔야 돼요. 첫 번째, 라시아. 오행기 아, 네. 플러스 라시아 조합이면 여기서 힐러 없어도 일본 남자 캐릭터로 충분히 본캐 만렙까지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국적 넘어갈 기반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 두 번째 장수, 크라슈미. 그 친구를 이제 몸빵으로 활용해서 일본에서 개종용 차 맞출 때까지 버텨주는 거죠. 네.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본 넘어가시기 전에 지금 하셔야 될 게 있는데, 두 가지 장수만 더 맞추고 넘어갈게요. 크라슈미 뭐 선택입니다. 라시아 맞추셔도 되고, 크라슈미 맞추셔도 돼요. 첫 번째가 개조 네. 봉황비조. 없으신 것 같은데, 개조 봉황비조 무조건 맞춰주시고, 네. 아마 손병을 먼저 드셔야겠죠. 그러려면. 손병 정도는 그냥 캐시템으로 아, 네. 사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원크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페르난도. 맞추시는 걸 추천을 아, 드릴게요. 네. 네네. 어제 보스 사냥까지 네네.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지금 발석고 오행기 맹호 김유신 이렇게 네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흑룡차랑 봉황비조 지금 염력사랑 음양사 자리에 흑룡차 봉황비조 대체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한 자리에다가 라시아랑 페르난도만 바꿔가지고 주막 이용해서 바꾸면서 키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딱 정석 플레이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 여기서 봉황비전은 페르난도 맞추고 일본으로 넘어가서 개종용차 맞춘 다음에 다시 바로 대만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굳이 조선 돌아가지 않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그렇게 하시면 이제 대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돈벌이가 문제거든요. 혹시 현질하실 기회, 저기, 뭐 계획이 있으십니까? 뭐, 그렇게 막 몇십만원씩은 아닌데 그냥 간간이는 할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지금 캐릭터의 기린을 맞출 만한 기반이 될 그런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현명창밖에 없거든요. 본 캐릭 갑투를 빼버릴 수는 없으니까요. 현명창을 판다고 한들 근데 10억이 안 되죠. 그러면은 나머지 기린 맞추는 템 나머지 돈 한 60억 가량을 어디서 땡겨와야 되는데 땡겨 BJ 땡겨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 나머지 돈을 그것도 역시나 두 가지 방법이 있겠네요. 지금 사냥하시는 것처럼 지금 사냥하실 때 상제템 개수를 보니까는 기본적으로 사냥하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긴 합니다. 모아놓은 개수를 보니까 그렇게 해서 모으시든 근데 그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두 번째 방법 개조 봉황비조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마룡이랑 홍작 있죠. 아 네. 네네 그 근원단지 캐시는 게 아마 그게 훨씬 빠를 거예요. 시간당 한 3천만 이상은 보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시아까지 맞추고 오행기 있다면 그 제가 네네. 무투가도 한번 들렸다 넘어왔었거든요. 아 무투가도 갔다 왔나요? 네, 아 그러네요. 그 규화보전을 드셨네요. 네네. 네 규보 먹어서. 아 잠깐 점검이에요. 그... 잠깐만요. 좀만 네. 빨리 하겠습니다. 점검입니다. 자 그래 말씀하세요. 아, 네 무투가를 다시 가서 그러면 노가다를 하는 건 어떤지 만렙 찍고 이제 국가 돌고 나서.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비추입니다. 저는 비추를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투가를 가시겠다는 게 보스 몬스터를 잡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보스 몬스터를 잡고 싶어서 넘어가시려는지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 가면 이제 백귀나 혼마 원래 패스거든요. 홍작이나 네, 마룡을 개조 봉황비조로 잡는 편이 조금 더 저는 나을 것 같아요. 아, 대만 남자 네, 유지를 알겠습니다. 하고. 네네. 그 무투가를 네. 만약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서 무투가 넘어가시겠다고 하면은 제가 말리진 않겠는데 아 근데 굳이 개조봉황비조로 하든 무투가로 하든 그다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제 생각에 둘 다 병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무투가로 백기 패다가 개조봉황비조로 지겨우니까 하나만 하면 개조봉황비조로 뭐 마룡이나 홍작 패다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기린 나올 때까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혹시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아니요, 이제 네, 다 됐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다른 땡민 나오셨던 분들한테 드렸던 질문들, 뭐 지금까지 어떻게 키우셨나요? 뭐 그런 질문들 다 드렸고, 현재 중간 점검차 나오신 성향이 좀 강해서 제가 기존의 네. 땡민 참가자분들이랑은 조금 다른 캐평 방식으로 땡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 앱트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네, 내일 빼빼로 받으십니까? 아니요, 못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못 받아요. 괜찮습니다. 네네. 아무튼 우리 외로운 우리 거상인들 힘내고 우리끼리 주고받으면 되죠. 그죠, 앱트님? 네네. 어, 남자 괜찮습니까? 그냥 서로 아픈 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픈 데는 안 건드리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BJ 땡겨 방송에 하고 싶으신 말씀 한마디 있으시면 해주시고, 그리고 네. 마지막 시청자분들 중에서 질문 한번 뽑을게요.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BJ 땡겨 방송에. 아, 뭐 요새 막 새로운 컨텐츠도 많이 해주시고 예예 예. 그래가지고 항상 잘 보고 있고 잘생겼죠? 지금처럼 네네. 아픈 데는 안 건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분들에 비해 조금 밋밋해요. 이게 땡민 이 오늘 앱트님 편이 캐평 아, 느낌이라서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 한 거죠 사실. 네네네네. 재밌자고 알죠, 알죠. 네. 그래서 뭐 결국은 근데 앱트님 뭐 내일 빼빼로 못 받는다는 거 한 번 더 우리 팩트 전해드리도록 하고, 우리 시청자분들 앱트님께 하시고 싶은 질문이 있으시면 어차피 빼빼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한번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5초를 셀 거고요. 우리 앱트님이 직접 뽑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앱트님? 네. 네, 5초 세게 돌아가겠습니다. 5 4 질문 찾았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땡큐님 실청. 넘어가요. 전화 끊을게요. 고생하셨습니다. 뿅! 자, 땡민 맞췄어요. 앱트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앱트님 영상 한번 볼게요. 앱트님 보내주신 영상이 있거든요. 어디 이상한 말씀 하시려고. 제 방송이기 때문에 제 마음입니다. 카운트 지렸다고? 이것이 바로 크로스 카운터지. 자, 일단 나갈게요. 캐릭터. 앱트님 반드시 비밀번호 바꿔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앱트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듣기 겁나서 일단 먼저 끊어버렸어요. 자, 앱트님 보내주신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부금이 없어서 부금 깔아드리겠습니다. 아, 지금 사냥 방식인가요? 손속이 빨라. 이분 같은 경우에 손 속도가 빠르네.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좀 돼. 지금 몬스터 용병들 퍼지는 거 맞지? 삼각 트라이패드 딱 세우면서 괜찮은데? 전체적인 컨트롤이? 호위궁수가 원래 아픈 몬스터가 아니긴 해요. 그렇게 많이 아프진 않은데 딱딱 처음에 이렇게 파바박 그 딱 저기 용병들 빼 애들 뒤로 빼주고 이런 거 너무 좋은데? 컨트롤? 그리고 원클라로 이렇게 좀 많은 몬스터들 사냥하는 게 사실 백호섭에서는 쉽지 않은데 이게 한 가지 팁인 거죠? 우리 백호섭 분들 만약에 산문 사냥하는 거 조금 막 힘드시고 그러시면은 이렇게 호위공수 와서 몬스터들 막 몰아잡고 이거 괜찮다고 한 가지 팁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루피만 죽는다고? 아 이래서 용병창을 비웠구나. 이렇게 몰이사냥을 하니까 한 부대 몰이사냥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차피 용병 세워놔봐야 애들 타마저 안 돼서 다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몰이사냥 해버리면 그죠? 사람 많은 사냥터에서 느리게 하는 게 성격이 안 맞아서 사실 이런 분들은 다클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긴 한데 방금 전 이런 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용병들이 있었으면 무조건 죽겠죠? 음양사랑 염력사 같은 경우는 타마저를 좀 맞춰놨으니까 괜찮은 건데 용장 자체는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뭐 컨트롤 삐까 먼저 갑니다. 여기까지 영상 볼게요. 우리 앱트님 거는 앱트님 고생하셨습니다.